카이스트 학부생들이 개발한 3D 프린터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100여 대를 미리 주문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학생들을 지도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이홍규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개발 과정과 프린터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기존 3D 프린터는 가격이 비싸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이번에 학생들이 개발한 3D 프린터는 가격이 1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3D 프린터가 부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부품들을 3D 프린터를 통해서 자체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3D 프린터가 금형 사출을 통해서 부품들을 제작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측면, 그리고, 그 부품에 사용돼 들어가는 소재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작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3D 프린터를 이용해 자체 부품을 개발해서 단가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서 제품의 단가를 낮춘 것은 물론 소음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3D 프린터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얼마나 실물과 가깝게 출력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개발한 프린터의 출력 성능은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물론 이제 국산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에 못지않은 성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개발한 거는 델타형이라는 이제 그 방식인데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것들은 주로 이제 맨델 방식이라 그래갖고 XY 축으로 주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 델타 방식은 XYZ 즉그 삼각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출력의 속도도 좀더 빠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곡선이 지거나 원형이 지거나 이런 것에 어떤 의미에서 출력하는 결과물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린터를 개발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또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3D 프린터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요. 저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그 실험실에서 3D 프린터를 빈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 1년여 학생들이 3D 프린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3D 프린터를 아주 잘 알게 됐고요. 그러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해갖고선 3D 프린터를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실제 이거 개발하는 데는 한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품 단계까지 완전히 온 거고요. 4개월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적 투여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은 3D 프린터가 개발될수록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인데 100여 대를 미리 주문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인가요? 저희들이 뭐그좀 반응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3D 프린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 좀그 장애 요인이 하나는 가격적인 면에서 한 300만 원대를 지불해야지 되니까 사실 좀 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3D 프린터, 3D 모델링 하는 그 전용 소프트웨어를 일반인들이 다루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학생들이 개발한 거는 그두 가지 장애 요인을 다 뛰어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3D 설계가 가능하도록 아주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저희 학생들이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앱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정말 혁신적인 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제품을 개발한 학생이 4명이고 학부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고 또 특성이나 개발 과정 중에 에피소드는 없었습니까?
아, 예, 지금 네 명, 저희 지금 카이스트 학생은 네 명이고, 사실 그, 이, 여기에 참여한 학생은 옥스퍼드 대학에 또한 학생이 있는데요.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은 전산학과 학생이고요. 나머지 세 명은 기계학과, 기계공학과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자기의 주 특기별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별로 분업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분업들을 착착 맞춰가면서 그런 분업 활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러한 단계에서 학생들이 정말 하나의 완전한 팀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밤을 새우면서 거의 새벽까지 계속 작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돼갖고 계속 일찍 좀 들어가라 그랬는데도 이것이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단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학생들의 열정과 활약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이용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